파나소닉이 국내 4K 영상 시장 개척의 선봉으로 나섭니다. 파나소닉 코리아는 26일 강남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제품 발표회를 열고 전략 모델 루믹스 LX100을 비롯한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나소닉 루믹스 LX100 신상품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소개하는 루믹스 LX100 역시 4K 시장의 새로운 브랜드를 선도하며 관련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Offers improved low light performance and defocused bokeh capture. The LX100 gives you manual control of the most important camera functions. LX100 같은 경우는 일단 컨셉 자체가 과거로 돌아가자, 아날로그로 돌아가자 그런 컨셉 가지고 있습니다. LX100 같은 경우도 규격화된 마이크로 포스드 센서가 탑재가 되면서 화질이나 이런 쪽 면에서는 컴팩트 카메라가 아닌 밀러리스 카메라 이상을 가는 또 SLR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파나소닉 루믹스 LX100은 마이크로 포스드 타입 1600만화소 이미지 센서를 장착했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는 멀티 어스펙트 기능을 지원해 비율을 변경하더라도 화질 저하가 없습니다. 렌즈는 35mm 환산, 24mm 광각, 그리고 75mm의 준 망원 측정 거리를 지원하는 광학 3.2배 줌 렌즈입니다. 특히 조리개 값이 f1.7에서 2.8로 발달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렌즈에는 기존 대비 성능이 2배 향상된 광학시 흔들림 보정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파나소닉 루믹스 LX100의 또 하나의 장점은 풀 HD 해상도보다 현명한 4K 해상도 영상 촬영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기존 루믹스 시리즈의 장점인 초고속 AF, 핀포인트 AF, 크리에이티브 필터 등의 편의 기능도 지원합니다. 파나소닉은 미러리스 카메라, 프리미엄 컴팩트, 웨어러블 캠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4K 영상 촬영 솔루션을 지니게 됐습니다. 파나소닉 루믹스 LX100은 11월 말 90만원 후반대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미디어잇 차주경입니다.